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도라지 튀김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도라지 잔뿌리 200g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고요. 튀김가루 한컵 준비했습니다. 치자 한 개로 치자 물 들인 것입니다. 물 필요하고요. 전분가루 5스푼, 고운 소금 1/4 티스푼, 가루 1스푼, 2스푼, 3스푼 해보고 더 넣을게요. 물도 같은 양으로 이용이 됩니다. 요거는 조금 묽게 할게요. 전분가루 다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좀 묽어야 됩니다. 이렇게 쭈루룩 흘러내려야 됩니다. 이거 전하고 또 털려요. 이렇게. 자, 소금 넣을게요. 아직까지 기름이 조금 더 달아야 될것 같아요.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됩니다. 도라지 튀김 완성되었습니다.